비가 오는 날이면 어쩐지 더 스산해 보인다는 한 건물. 언젠가부터 그곳은 모두가 꺼리는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암흑천지에 기묘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수상한 빌라. 헌한 대낮에도 빛 한 줌 들지 않은 내부엔 오랜 시간 방치된 흔적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듯 보이는 건물 안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잠을 못 자요. 이렇게 살 줄도 몰랐어. 만나자마자 답답함을 호소하며 우릴 부엌으로 이끄는 모녀. 그런데 7월 2일부터 끊겼거든요. 물이 안 나옵니다. 무려 70여일째라는데요. 먹는 건 최대한 그냥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그냥 언니가 사놔가지고 언니네 집에서 이제 역습품을 받아가. 음식과 빨래를 포기한 지는 오래고 다른 집에서 길어온 물을 여러 차례 재사용하는 것도 일상이 됐다는 정화 씨. 아, 이렇게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냄새 많이 나잖아.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이웃은 더 있었습니다. 아유, 말도 못해요. 아이고, 이렇게 막 땀이 줄줄줄줄 어디 갔다 왔는데 옷집까지 걸어올라오니까 그래도 사와서 한 서너 번씩 해야 되는데 사와서 며칠 만에 남의 집 가서 하고 오고. 그중엔 저따 누르면 빗물 떨어지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쓰는 집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빌라 안에 아홉 가구 모두였는데요.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물 가지고 장난치면서 너도 한번 먹어봐라. 무조건 그러고. 이게 다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5호 천씨 부부 때문이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긴가 싶던 그때. 네, 화물차 일로 들어오려고. 화물차. 빌라 주차장에 나타난 트럭 한 대. 알고 보니 이 차의 정체는 수도가 끊긴 집에 물을 공급하는 이른바 움직이는 우물이었는데요. 3, 4일 정도마다 한 번씩 물을 싣고 온 뒤 직접 방문해 이를 나눠주는 차주는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5호 천씨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다 보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물은 일부 세대에만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왜 우리를 안 주느냐 그랬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당신은 물을 못 대주겠다. 물 갖고 그냥 그 공기를 다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들려요. 물 있으세요? 다 썼어? 이러면은 아, 또 드려야겠네 이러면서 내가 편이 갈린 거죠. 진짜 이렇게 갈린 느낌이에요. 총 아홉 가구 중에서 물차에 특혜를 누리는 것은 천씨의 집을 포함한 단 네 집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머지 세대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괜찮으세요? 한번 뜨거워. 땀을 봅니다. 약수터에서 떠온 물을 계단으로 옮기느라 비지땀을 흘리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생수로 연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까지. 그야말로 물과의 전쟁이 따로 없는데요. 아유, 우리 딸이요. 생수가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와서 얼마나 운적도 많아요. 스트레스보다 나는 진짜 이거는 살인행위라고 봐요. 죽어가는 것도 살아가면서 정수기는 남을 써먹고 있고 참 궁금합니다. 관리인 부부는 대체 왜 물을 무기로 다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을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일러니까 그냥 공짜로 살았잖아. 관리비도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되레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자신이랍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쟤네들이 전혀 물 때부터
관리를 안 했어요. 여태껏 1년에서 5개월 정도 우리 주민들이 다 내서 하다가 나머지 주민들도 얘네들이 안 내니까 우리도 안 내고 그냥 쓰겠다. 6호와 9호 주민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답니다. 한동안 천 씨 부부가 대신 내주거나 다른 이웃들이 두 가구의 몫을 나눠냈지만 관리비 내기를 거부하는 집들이 늘어나며 결국 전기도 물도 끊긴 거라는데요. 전기세, 수도세, 내가 느끼려면 내가 내 돈으로 대납을 했지 독특한 말 한 적 없어. 내 승질 모르냐.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되지. 어때? 그렇다면 6호와 9호는 왜 관리비를 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위에 분은 네 분이 사실 텐데 저희는 하는데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그녀는 천 씨 부부에게 고지서 영수증 원본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쾌히 응답할 땐 언제고 천 씨가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몇 달치 장부 정리하신 거 있지 않냐. 그걸 보여주시면 저희는 관리비 바로 납부할게요. 그렇게 말을 해오고 있었는데도 계속 안 보여주시고. 결국 정화 씨는 항의의 표시로 관리비 내기를 거부했다는데요. 의문을 품은 주민들은 더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만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구서 원본 청구해가지고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하면 우린 다 주겠다. 쓴 만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청구서를 보면 안 맞아요. 계산이. 9호 정석 씨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주민 모임을 주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안 나와요. 그날 이후 6호와 9호 주민을 향해 전면전을 공표한 천 씨는 노골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단들이 이렇게 풀러놓은 거예요. 아, 물 들어가지 말라고? 네, 잠가버리고요. 뿐만 아닙니다.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다는 천 씨 부부.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빌라엔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번이라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천 씨 부부는 왜 고지서를 보여주지 않아 갈등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날짜가 수도가 15일이라서 했는데 내가 20일 하면 통이 틀려요. 그 차익이 생기는 거는 10분 많은 데는 3,000원씩 올려주고 혼자서 사신들은 10원씩 올려주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 저 말고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예요. 관리비 책정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다는데요. 저 사람들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여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선생님 같으면 돈을 안 냈는데 그 사람들 영수증 보여주고 싶겠어요? 날 도둑치고 하니까 그때부터 감정을 상해서 안 보여주고 그전에는 뭐가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괘씸하답니다. 지난 14년간 오직 정직과 신뢰로 일해왔는데 자신을 의심한 점이 너무도 속상하다는데요. 게다가 내 친구가 처음에 아주 말을 싸가지 없이 했고 젊은 놈의 자식이 만 원, 이만 원도 아니고 그걸 갖고 따지면은 잘못된 놈 아니냐 이거. 10년 동안 한 사람한테 와갖고 아무 탈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로. 지난해 6월 천 씨의 집을 찾아온 9호 정석 씨의 태도가 몹시도 무례했다는 겁니다. 내가 경찰관 있는 데서 그랬어. 내가 야구밤에 그냥 딱 지키고 싶다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막 사정으로 하더라고. 그러지 말아라. 오직 한번 막말을 했겠냐고 내가. 인간 같아야지. 관리비를 먼저 내라. 고지서를 먼저 보여줘라는 양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건물. 원칙대로 하자. 그분 말도 틀린 게 아니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6-7 가구는 그냥 개고생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 우린 중재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기로 한 날 천 씨 부부와 주민들은 끝내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갈등은 계속되는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여보세요? 지금 불 나와요. 아, 정말요? 메말랐던 수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웃음을 되찾으셨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린 6호와 9호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불편함 겪게 해서 죄송하다. 달립이 상세내역 보고 싶다고 한 거에서 이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간 다른 이웃들에게 폐를 끼친 점이 늘 미안했답니다. 아직 고지서를 못 봤지만 일단 밀린 수도 요금을 내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천 씨 부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갈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빨리 해결하자 이거예요. 그냥 수도 요금만 냈다고 해서 모든 게 지금 해결된 거 아니죠. 밀린 걸 내면 제가 전기 요금을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용 전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복도 센서 등도 엘리베이터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갈등의 씨앗이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50세대 이상이면 관리 선임 신고만 도와드리고 있는데 집합 건물은 그냥 관리 사무소에 다 관리를 하게 해주세요. 뭐 시청에서 관리 책임을 좀 져주신다든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은 관리인은 어디에 관리비를 사용하는지 사무 보고를 각 소유자에게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강제성이 없어요. 뭐 어느 정도 강제하는 규제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보완을 좀 해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물을 되찾은 주민들의 바람은 참 소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살리고 개인 수도 좋은 업체 선정해서 곳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메마른 인정의 땅에 물줄기가 돌아온 건 73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배려는 아직 이곳에 스며들지 않았는데요. 보통의 일상이 뿌리 내리고 싹 틔울 그날. 참 가깝고도 멀어 보이는 그날은 과연 언제쯤 찾아올까요?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좀 양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왔습니다.